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잘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억울한 일인 거죠. 나는 당한 걸 쓰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 아닌 거죠.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작했으면 억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나를 쓰실 일이 있어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란 말이죠. 연단으로 보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얘기를 이런 측면에서 하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는데 농부가 소를 몰두라는 거예요. 근데 소한테 존댓말을 쓰더래요. 앞으로 가실까요? 그러니까 소가 앞으로 갔더래. 이제 그만 서셔야 되겠는데요. 그 소가 쓰더래는 거예요. 왼쪽으로 도실 차례대요. 이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저 농부가 잠깐 쉬는 틈을 이용해서 물어봤대요. 그 농부 양반 왜 그러셔? 그 제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어? 물어보시라고. 제가 저기서 보니까 소한테 존댓말을 쓰시던데 그렇다고. 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왜 그러시나요? 혹시 종교가 힌두교입니까? 왜 소한테 존댓말을 쓰십니까? 그 농부가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야. 아, 그 사연이 있습니다. 아,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농사일을 이제 아버님한테 배웠는데요.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소한테 명령할 때 우리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앞에서 소의 고삐를 쥐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명령이야 소한테 하는 거지만 아버님이 앞에서 들으시는데 제가 반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존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연로하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세상 아버님 소천하신 후에 저 나도 남들처럼 할까 하다가 그냥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도 할 겸 제가 그냥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한 것이고 고생하는 것이고 힘든 거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상 주실 거다 이거예요. 이 믿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프지만 그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이거 부정문인데요. 한번 긍정문으로 따라해봅시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공급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1번은 공급의 통로, 잘 공급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뭘 잘해야 되겠어요? 보존과 보관을 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존, 보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억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기록을 잘해야 돼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록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기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속담 있죠? 그런 격언이 있죠? 흐릿한 잉크가 선명한 기억보다 낫다. 기록을 잘해야 되고 또 이제 이 기록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건 이제 필기를 잘해야 된다 이것도 뜻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 좋은 얘기 들었을 때 이거 필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담만 하더라도요. 제가 이렇게 농담집을 보니까 농담집에 있는 농담들 이렇게 재밌는 농담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다른 사람은 재밌는 농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하 제가 생각을 해냈어요. 이 다음부터 내 귀에 들리는 모든 농담은 내가 다 쓴다. 다른 사람이 농담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들으면 반드시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나는 그냥 듣는 것만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그 책에는 없으니까. 내가 보고 듣는 것과 갖다 써서 그걸 기록을 해두면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 자체만 해도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제가 보면 학생들이 필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보고 왜 필기 안 하냐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받아 적을 게 있어야 필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내용 없이 가르치는 건 나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시험 안 보냐? 그건 친구들이 그 복사 저 필기한 거 복사해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야 그래도 필기를 해야지. 뭘 필기하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죠. 노트에다가 딱 반을 접어서 왼쪽에는 그래도 선생이 가르쳐 주는 거 써라. 정말 못 가르치면 단어라도 써놔라 단어라도. 오른쪽에는 뭘 쓰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는 이걸 쓰라 그러죠. 정말 선생이 못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너라면 어떻게 가르치겠는지. 네가 선생이라면 어떻게 가르치는지 오른쪽에 써라 말이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의 무능한 선생들은 다 어제 불평 많은 학생들이었습니다. 불평만 하다가 어떻게 하다 선생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학생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의 불평 많은 학생들이 내일의 무능한 선생이 돼서 그 다음 세대를 또 괴롭힐 것입니다. 그 악순환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군가는 필기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잘못하는 것을 볼 줄 안다는 것이 내가 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 잘못하는 거 보면 그 사람보다 좀 한 등급 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좋은 것들을 보존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게다가 제가 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필기하라 여기에는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엄청난 강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대접할 때요. 요리만 해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넣어서 대접을 해요? 그릇에 넣어서 대접을 하죠. 마찬가지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체험과 사상과 느낌의 그릇이에요. 이 언어가 없으면 보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했다고 남는 게 아니라 경험했다고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언어화되지 않는 것은 살아남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공급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은 외로운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공허한 곳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몰라요?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시중에 그런 시 있죠? 하늘에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어서 나를 흔드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좀 뉴에이지 풍이 나는 유시아라는 분이 쓴 거지만 그러나 원리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거, 바람처럼 몸짓처럼 지나치는 겁니다. 이런 시도 있어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내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듯이 누군가 나 이름을 불렀다. 나도 그에게 다가가서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만났다고 만난 게 아니라 이름 모르고 만나는 만남은 만나는 횟수의 카운트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지 만남이 아닌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정말 좋은 체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건만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건들만 언어화하는 데 능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순간만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체험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울하게 살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 보면 너무 오래 쳐다보면 안 돼요. 빨리 그늘을 봐야 됩니다. 야, 오늘 날이 너무 맑아서 기분 좋다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쁜 인간들, 이런 인간들 일기에 써놔야지. 이런 아름다운 걸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언어화까지 하면 이거 우울증 금방 없어집니다. 이 언어화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을 못 받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공급받은 것을 그릇, 언어라고 하는 그릇에 넣어두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나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겪는 경험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지구상의 40억 이상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 이외엔 아무도 안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받은 이 공급을 내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내 걸 귀하게 여겨주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체험은 있지만 이 체험을 담는 언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강의 들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배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깨닫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내가 왜 행복한지 모르겠더라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강의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을 이미 한 거예요. 경험을 전혀 못하고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대신에 경험을 했는데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어렴풋한 거예요. 그런데 강의자가 하는 건 뭐예요? 저는 알고 여러분 모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다 아는 겁니다. 다 경험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서비스는 뭐예요? 언어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이름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경험했다가 이름을 다시 들음으로써 왜 행복한지 이유가 나오죠? 재회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재회의 기쁨.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강의 듣고 책 읽을 때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언어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여기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결혼하는 방법 가르쳐드릴까요? 그만둡시다. 반응도 신통치 않은데. 두 종류의 학생을 가르치기가 제일 어려워요. 언제나. 첫째는 질문 없는 학생. 둘째 반응 없는 인간들. 한 번만 더 여쭤보겠어요. 결혼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진작 그러실 일이지. 제가 보니까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다들 좀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사랑을 해야지 결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의 반대는 무식이기도 하지만 어설픈 지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설픈 지식은 두 가지를 선물로 주잖아요. 하나, 옅은 지식. 둘째, 교만한 마음. 이 어설픈 지식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요. 사랑 무지 많이 했지만 결혼 못한 인간들 제가 여러 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걔네들 당분간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 사랑을 해야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이상하게 들지 몰라도 솔직히 제가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딴 여자를 사랑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미심쩍으면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묻지 않는 게 낫겠다. 그냥 넘어가세요. 딴 여자를 사랑했던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 왜 딴 여자를 사랑하다 어떻게 하다가 그냥 결혼한 겁니다.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요걸 하는 사람은 결혼하는 거고 사랑 무지 많이 해도 이걸 안 하는 사람은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결혼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실은 딴 여자 무지 많이 사랑했거든. 학교 다닐 때 뭐 교생 선생님도 사랑했고 막 무지 많이 사랑했는데 어떻게 하다 결혼했어요. 여러분 어머니를 만나서 사랑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사랑을 고백을 했고 여러분 어머니가 그 고백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두 분이 결혼을 한 겁니다. 사랑 100년 해보세요. 그 결혼 못합니다. 누가 결혼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사람만 결혼하는 겁니다. 고백을 받아줄 때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놓치면 일평생 후회하겠다 싶으면 용기를 내는 거죠. 용기 있는 자가 누구를 얻는다 그랬어요? 미인을 얻는다 그러죠? 그럼 마음에 생각만 하는 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용기가 있는 거예요? 말을 해야지 용기가 있는 거예요. 사업 구상만 갖고 있는 건 용기가 없는 거예요. 망할 때 망하더라도 투자를 하는 게 용기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거절할까 봐 겁먹고 고백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결혼할 자격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거절하도 그 마음도 내가 안고 간다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는 거예요. 물론 저쪽에서 대부분 싫다 그러죠. 그게 인생이에요. 싫다 그러면 또 물러설 줄 알아야지 스토커가 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인간인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유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래서 싫다. 그 이유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넌 돈이 없어서 싫다. 이따위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성품을 아니까 이런 인간이랑 안 만나는 게 잘 되는 겁니다. 그건 잘 걸러진 거예요. 그런데 타당한 이유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쳐야 되겠지. 고친 다음에 다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한 번만 고백하고 내라 그랬어. 우린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고친 다음에 다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인생의 쓴 진리를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고치는 중간에 그 사람 되게 딴 데로 가죠.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고치고 나서 더 좋은 사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비슷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해야 만나거나 아니면 비슷한 분이 누군가 다리를 놔주거나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또는 한 번 어쩌다 만나도 은혜 가운데 만날 수는 있어도 비슷해지지 않으면 그 만남이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사랑만 해서는 결혼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엄마들도 여기 혹시 자식 둔 분들 있으면 참고하세요. 아, 내가 우리 애 사랑한다.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비 내리지 못하는 구름 같아서 시간만 지나면 다 수포로 허공으로 다 사라지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말이죠. 사랑이 귀한 게 아니라 칭찬이 귀한 거예요. 칭찬 잘하는 사람이 결혼 잘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개나 소나 다 하는 겁니다. 자기 낳은 자식을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칭찬은 말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표현되는 칭찬이 사랑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격려가 위대한 것이지 사랑이 대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 잘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다 잘 됩니다. 마음속에 뭐 내가 우리 가족 사랑하고 회사 사랑하고 이건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농담 들었는데 이 좋은 아버지였어요. 애가 성적표 받아왔는데 보니까 다 가래 가. 한 과목만 양이야. 그래도 아버지가 칭찬하더래. 잘했다. 근데 아버지가 한마디 하더래. 하지만 야 그래도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말아라. 이 칭찬이 이게 위대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화가 중요하다. 언어화.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언어화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대신에 그게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언어를 잘 빌려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이분이 설교를 잘하셨어요. 지말로 잘했대. 하여튼 지말로 하면 안 되지. 그분 말씀으로 잘하셨대요. 그럼 우리가 믿어줘야죠. 근데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인데요. 이분이 와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 목사님 설교 너무나 좋아요. 다른 목사님 설교도 좋은데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게 시냇물에서 물을 떠다가 먹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저 깊은 우물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동료 목사님께 당신도 대단하지만 그 권사님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책을 읽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우물물이 모자라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을 보존하고 보관할 수 있는 두레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강의를 들어야 되고 더 많이 책을 읽어서 그 언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그런 거 좀 권하고 싶어요. 언어의 힘과 언어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 키팅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첫 시간에 와서 까르페 디엠, 이 현재를 붙들어라 얘기하고 둘째 시간에 월터 휘트만의 쉽기를 인용한다고요. 네 인생은 인생이란 한편의 활기찬 연극이 진행되는 것이며 너 또한 한편의 시가 되는 것이다. 네 인생은 어떠한 시를 기여하기로 하느냐. 그러면서 고전에 뭐라 그래요? You will learn to savor words and language.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언어의 맛, 그 맛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을 배우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체험들을 보존하는 좋은 말과 말씀들을 갖다가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좋은 공급을 받자. 두 번째는 보존을 잘하자. 이 기록력이 중요하다. 언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역시 활용이죠. 활용. 활용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억되는 것은요. 암기되어서 기억되기보다는 활용에 의해서 기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보존에 따라서 남는 게 아니라 활용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활용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한 문을 아무렇게 풀면 살려놓고 써먹는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고 글을 쓸 때 그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용이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강의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냐면 이제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꼭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조교들한테 얘기도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재미난 얘기 들으면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아침에 산에 올라갔다 오다가 생각한 건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으면요. 상대방을 동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채 풀 때 학생들 막 떠들고 막 야단을 친다고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걔네들은 우리 학생에 불과하거든요. 나는 교수고 정말 학생 떠드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조교들도 있고 내가 맘마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쓸데없이 화를 낸다고요. 내가 화를 내는 순간 학생들을 나랑 동급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정말 떠들면 안 떠들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조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괜히 내가 핏대를 올림으로써 학생들 너무 격상시켜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응을 내가 잘 살핍니다. 그래서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거기서 얘기를 끝냅니다. 더 이상 절대 안 합니다. 내가서. 반응이 좋으면 내가 오늘 집사람한테 해봤더니 반응이 괜찮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반응이 좋으면 비로소 그걸 갖다가 내가 주제에 맞춰서 학생들, 서울여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생들의 반응을 잘 살피죠. 그래서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그 이야기의 수명은 또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괜찮으면 제가 이제 학교 바깥에 나와서 교회라든지 다른 공공단체에 가서 강연할 때 씁니다. 제가 오늘도 여기 와서 아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가서 다 해보고 반응이 신통치 않은 건 다 빼고 반응이 좋은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그림은 완벽한 스케치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케치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쳐나가면서 좋은 그림, 완벽한 그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공급받은 게 있어요? 내가 언어한 것들이 있어요? 좋은 것이에요? 그럼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응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얘기는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좋아하고 상대방이 소생하는 얘기는 계속하는 거예요. 이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유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용을 하다 보면 참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제 직업은 유통업이거든요. 전공은 뭐예요? 모방과 표절에 남의 거 베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고백하는 김에 다 고백하겠어요. 제 은사가 있어요. 제 은사가 뭔지 아세요? 제 은사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게 제 은사입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만, 한 군데에서만 계속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 은사가 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또 듣는 겁니다. 읽었다 찾,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활용을 해보니까 책을 그냥 많이 읽는 것이 내 말과 글을 도움을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생기면 더 많은 책 읽을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아, 이건 내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활용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뿌리를 뽑을 때까지 읽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한 단어, 두 단어씩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용을 하면서 얻은 축복이 있어서 그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이 활용 한번 이제 어디 가서 했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강의 내용이나 강의 스타일이 참신화되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 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했죠. 야, 이거 다 베껴서 하는 건데 큰일이다.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달았냐면 제가 이렇게 남의 거 이렇게 섞어서 하잖아요. 이게 이제 표절이거든요, 말하자면. 사실 이 표절이라고 하는 건 썩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 사회적인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묘한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참 묘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배추를 김치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김장을 할 때 이 배추가 그대로 있으면 이게 표절이거든요. 이게 짜깁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뭘로 넣었냐면 이 배추에 이제 김장을 이렇게 절이잖아요. 고춧가루, 젓가락을 섞을 때 효소라는 것을 넣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는 산소가 있으면 호흡을 해요. 근데 효소는 뭘 하냐면 발효를 해요. 발효. 배추는 내 것이 아니지만 배추가 김치가 된 것만큼은 그것을 전달하고 활용하고 유통한 사람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변화의 원리를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아하, 인생이란 유통하다가 물드는 것이구나. 이게 제가 위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지만, 안 착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셔서 이 착한 그리스도의 행실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전달하다가 내가 착해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의 사람이 아니지만 어떡하다 좋은 말씀 듣고 너무 행복하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실은 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학생들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전달하다가 저는 험담을 안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좋은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가 안 좋은 얘기에 대한 미각을 서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유통하면서 깨달은 게 아하,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 같은 인간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과분한 직분을 감당하다가 과분한 소명까지도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축복, 이런 좋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들을 유통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처럼 힘든 길이 아니라 참 과분한 은총을 누리면서 복되게, 행복하게, 즐겁게, 쉽게 할 수 있는 길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참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은혜, 말씀 이런 거 잘 유통하다가 그 언젠가는 우리의 뼛속까지도 하나님의 빛깔로 물들 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십시다.